미디가 짧으면은 여기 울룩불룩 군살들 충분히 깁니다. 충분히 길고 요게 다 밴드예요. 밴드가 힘이 너무너무 좋아서 밥 좀 많이 드시더라도 이렇게 탁 잡아주는 요 느낌이 마음에 드실 거고요. 뒤쪽이 더 길어요. 뒤쪽이 더 길어서 여러분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도 이런 데가 들뜨지가 않고요. 역시나 리얼 포켓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뒤쪽에 민망한 부위 없이 딱 커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울트라 스트레치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 여기, 아예 여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등장하거든요. 제가 골반이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골반과 허벅지 비율이 안 맞는 편인데 이게 이런 스트레치성이 있다 보니까 마치 맞춤 바지처럼 딱 잡아줄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얇게 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바지가 안 입은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종이자락처럼 요 정도로 얇은 거 느껴지세요? 보통 얇은 바지들은 구김도 많이 가고 힘도 없고 막 이랬죠. 근데 뱅뱅의 요 팬츠는 아우 요 탱탱거리는 소리 아우 정말 기분 좋게.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시더라도 얘가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오랫동안 운전하실 때 이런 데 끼는 경우 많았잖아요. 편안하게 입어보시고요. 애들이랑 휴가 가고 뭐 물놀이 가고 왔다 갈때 할 때 얼마나 활동이 많습니까? 그때도 이거 입으시면 되시고 그리고 딱 일어났을 때도 날씬하게 딱 잡아주다 보니까 사진 같은 거를 하나 남긴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블랙 네. 같은 경우는 린넨 재킷에다 딱 걸쳐주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정장 팬츠 대용으로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밴딩 팬츠는 맞아요. 밴딩 팬츠는 맞는데 진짜 여러분 저는 놀랐던 게 저도 오늘 이런 민소매 입었잖아요. 이게 길이감이 살짝 길게 되면 밴드를 딱 가리게 되면 그냥 정장 매치, 왜 그냥 구두 매치 신으니까, 구두랑 같이 신으니까 딱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요 컬러가 스카이 블루 컬러예요. 너무 예쁘죠. 특히 이번 여름에는 요런 베이비 블루라든지 베이비 핑크 컬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파스텔 톤으로 들어간 게 시원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네. 요 지퍼가 딱 골반 부분에 들어가 있으니까 골반이 작아 보이는 거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원해 보여서 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골반이 시작되는 이전부터 시작해서 스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허벅지가 좀 굵으세요? 나 골반이 조금 있으세요? 깎아드릴게요. 이 부분 자체가 없어진다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얇아 보이면서 사실 무릎 부분 뚱뚱한 사람 거의 없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일자로, 네, 일자로 스트레치 핏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밑단 보시면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좋은 게 뭐냐면 요거를 살짝 제가 요거 한번 이렇게 접어볼게요. 네. 딱 접었을 때 턴업했을 때 느낌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평소에는 어떻게 입었냐면 이렇게 턴업을 해서 그냥 운동화 신었어요.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샌들이라든지 힐을 딱 신었을 경우에는 정장 팬츠 대용으로도 이렇게 입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두 가지 스타일 다양하게 연출하셨으면 좋겠네요.